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송사리 고분군. 그중 무령왕릉은 무덤의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몇 안 되는 고대 무덤입니다. 그럼 떠나볼까요? 자, 6호분, 5분, 무령왕릉. 승상이 제144 골고루 전도사 유령으로 공주 송산의 야트막한 구루 경사면에 자리한 송사리 고분군은 백제 웅진 도읍기의 왕과 왕족의 무덤이 군집된 곳입니다. 내부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영구 폐쇄했습니다. 대신 송사리 고분군 정식관에서 고분의 내부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만 장의 벽돌로 견고하게 지어진 이 무덤은 중구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벽돌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령왕릉은 1971년 배수로 공사를 하다 한 인부의 삽에 걸려 발견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총 4,600여 점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무령왕릉은 백제 사회의 사회상과 문화상을 연구한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주 한옥마을로 가볼까요? 송사리 고분군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공주 한옥마을이 나옵니다. 공주 한옥마을은 2010년 9월에 문을 연 숙박시설입니다. 물론 산책하기도 좋은 곳이에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진도 찰칵. 그럼 빠이.